오늘은 여러 작품에서 열일하시는 게스트분들에 맞춰서 오늘의 제목 네가 왜 거기서 나와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입니다 거기서 나와입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입니다 잠시 후 드라마와 영화 속에 카메오 혹은 특별 출연자가 LED 화면에 뜹니다 아,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작품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본인의 이름을 외치고 손을 드시면 진짜 매니아야 이름을 외쳐야 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 주세요 어 수현 씨가 나왔네요 어 수현 씨가 나왔네요 이것만 보승현 수상한 그녀 맞아 맞아 뭐라고요? 수상한 그녀 정답입니다! 와 맞다 맞다 아니, 잘하셔 뭐야? 역시 수현 씨가 잘하셔 노래도 잘 맞춰 간식까지 어메 뭐 어때요? 후달려? 요게 배고요 아, 제가 나온 작품을 맞추라. 네, 네. 오케이 오케이. 특별 출연 이제 오케이 이해했어요. 맞아. 그리고 다행인 거는 지금 햇님이 저 다 먹을 때까지 우리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같이 하는 거예요. 배로. 나도 배요. 손실. 저렇게 나온다니까 손실을... 지금 반금 갈았어요. 어, 그 정도? 제가 하나 갈아 만든 배로 만든 아이스크림 맛이에요. 예~ 아~ 여름에 시원한 그 맛입니다. 승현아. 나도 배로 할래. 예예 맞춰야 지금 맞춰야. 제가 한 작품이 나올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나 많이 했기 때문에. 맞추세요 맞추세요. 그렇죠. 너무 다행이네. 헌트 분명히 나올 것 같고. 헌트. 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어 헌트 분명히 나올 것 같다. 오케이. 정장 입었으면 헌트야. 헌트요. 정장은 헌트야. 주세요. 송중기 씨. 송중기 씨. 너무 어려워. 최근에 한 거 있잖아. 최근에. 맞추세요. 최근에 중기 한 거. 맞추세요. 최근에 중기 한 거. 경민 씨 알았는데 동현. 아니, 재벌집 막내 아들. 실패. 아니야. 최근에. 희준. 최근에. 남해오로 파란. 뭐라고요? 아니야. 실패. 얼마 전에 한 드라마. 실패. 얼마 전에 한 드라마 있잖아. 빨리 경민 씨. 나래. 비질란테. 네? 비질란. 실패. 저기 성민 씨, 성민 씨도 MC가 아니라 맞춰야 돼요 본인도. 맞춰야 돼요 본인도. 제목을 몰라. 태양. 아 뭔데 태양. 이게? 태양. 탱고. 빈센조? 아니야. 그냥 내가 할 거야. 주연 말고 주연 조연으로 나온 거 말고. 어. 이상민 특수민. 이상민 특수민. 특별 출연. 오. 끝났다. 사. 제목 몰라. 약간 뉘앙스라도 그래도 이런 느낌이다 재벌 나오는 건데 재벌 나오는 거? 뭐? 근래 한 건데 어, 힌트를 계속 줘 드라마 재벌 나오고 영어. 근래 한 거 대박 났어요 대박 났어요 대박 났죠? 대박 났어요 아, 나오고 제목이 영어예요? 재벌 나오고 최근에 대박 난 드라마 아, 재벌? 재벌물이요 아, 나 아는데 피어 피어 눈물이에요 어? 맞아 눈물이에요 어? 맞아 거기? 신! 왜요? 어, 했잖아! 신! 왜요? 신! 뭐? 성민! 자, 신 빨랐습니다. 신 빨랐어요. 조용히! 아, 야, 근데 형! 조용히 하시래요! 조용히 하시래요! 설마! 이제 설마! 여왕의 눈물! 눈물의 여왕! 정답입니다! 역시다. 피어드했는데 눈물의 여왕이라고 했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여기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니란 겁니다. 미안하지만 난 악은 악으로 초대합니다. 이거 재벌 나오는 건데 근래 한 건데 드라마. 자 피어 성민. 이렇게 자꾸 뭐 선배님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그러면요 안 돼요. 자 다음 문제. 빠르게. 제목 기억이 안 났어. 변호사 빈센조로 특별 출연하셨. 아 미숫가루 배. 고소야 싱거워요. 저 살얼음 남아 있죠. 야 너무 좋다. 미숫가루 그냥 먹는 미숫가루 그냥 차갑고 시원한 거보다 더 맛있어. 훨씬. 나 미숫가루 먹어야지. 시원합니다. 나 미숫가루 좋아. 미숫가루 먹어. 다음. 자 다음 갑니다. 어 지금 뭐 회장님 더 달라고. 와. 주세요. 누가
대단한 분이 출연하셨어. 알았어요. 빨리요. 피오 왜 이렇게 예민해? 알았어. 다 대단해요. 지금 빨리 빨리 하라고요. 빨리. 자, 안 대단하는 사람이 어딨어? 갑니다. 자 갑니다. 오픈. 이분이 나오셨다니까요. 이분이 나오셨다니까요. 아, 잠깐만. 자 지금 이분이 나오셨다니까요. 아, 잠깐만. 자 지금 어디에 거의 이거 협찬 사진 아니에요? 협찬 사진? 지금 배경에 있는 것 같은데? 저 출연했던 장면입니다. 저 티셔츠를 몇 개를 갖고 계신 거예요? 아 진짜. 아니야? 미치겠네 미치겠어. 남동엽. 자 남동엽 아닙니다. 남동엽 아니에요. 신동엽입니다.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근데 여러분 그 컬러 톤을 보세요. 드라마. K K 쪽이죠 K. 그렇지. 요즘 거야 요즘 거. 그지 톤이 딱 K 톤이잖아요. 그래 K 톤이야. 아! 어? 김수현 나왔던 드라마인데? 아, 또? 키! 그렇죠. 잠시만요. 아직 키 있습니다. 아직 키 있어요. KBS, KBS 그 예능 PD님이 연출하신 드라마인데? 잠시만요. 제목을 모르겠어! 비오! 비오! 김수현 나왔던 드라마인데? KBS 그 예능 PD님이 연출하신 드라마인데? 야외 버라이어티 이제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긴 했는데 출연료를 못 맞춘다고?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3, 2, 1, 실패! 하늘 걸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프로듀사. 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한해 정답입니다. 아, 프로듀사. 예. 아유, 감사합니다. 최근 다 먹여주고 있어, 후배들을 위해서. 아니, 선배님이 힌트 요정이니, 힌트 요정. 힌트 요정이에요. 힌트 요정. 아, 대기에서 했고, 그 예능 PD가 했었고. 다 나와요. 대박, 대박. 김수영 나빈 드라마인데, 출연하신 드라마인데. 간식게임 재밌으시죠? 네네. 예, 예. 즐기고 계시다. 자, 다음입니다. 보여. 조세. 자 유재석 씨입니다. 자 유재석 씨입니다. 자 유재석 씨가 나왔어. 자 유재석 씨가 나왔어요. MBC. 어? 맞아요. 사극. 사극. 언제 언제? 사극. 무한도전. 누가 무한도전 할 때 나왔던 거? 희준. 희준. 짝패. 실패. 넉살. 넉살. 동이. 실패. 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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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 정답입니다. 자 우리 미생팀에서 드디어 하나 먹습니다. 성현아. 오랜만이야 정말. 아니 왜 이래요? 어떤가? 복로빵은 뜨끈하게 대편하던가? 아 기나긴만 외로운 과부한테 내 인심 좀 쓸라 그러지. 에 우리 부장님한테 좀 감사 인사드리고. 예예. 예. MBC, MBC 얘기해 주셨잖아요. MBC 듣고 나 MBC. 이거 어떻게? MBC. 일단은 여러분 딱 뜨자마자 방송사는 다 얘기하세요. MBC. 아싸 MBC. 아니 톤이 있나? 보여 주세요. 어떤 분이죠? 오 또. 어 근데 약간 또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아니, 다작을 하셨네. 자, 아니, 다작을 하셨네. 자. 여기는 어디 이거 저 이거 그나마 어, 주름이 좀 늘었어요. 아. 유재석 씨가 주름이 좀 늘었어요. 아니 그러면 화질이 좋아졌는데? 화질도 좋아졌다. 방송사는 어디입니까? MBC겠죠. MBC, 어 MBC. MBC. 어 MBC. MBC. 와 어떻게 아세요? 이게 색깔이 나네. 꽃소매 붉은 소매? 꽃소매 붉은 소매 실패. 옷소매 붉은 끝동. 7배 소민. 소민. 꽃소매 붉은. 꽃소매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콘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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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합치면 어떡합니까, 선배님? 실패. 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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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 이거? 연인. 정답입니다. 연인이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연인이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연인입니다. 여러분 남궁민 씨 나온 다르게 간 거예요. 그쪽에 2023 남궁민 씨 나왔던 자마자 어 미숫가루. 네 미숫가루. 미숫가루로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성민님이 좋아하는 미숫가루 이제 두 개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안 돼. 예 아 지금 미숫가루. 아 미생팀에서 아 김혜수 씨가 어디 나왔어. 어디 나오셨는데? 자 김혜수 씨가 나왔어. 아, 자 참 단아한 모습으로 쓱 나왔습니다. 정답 카메오로 출연하셨어요. 최근 헤어스타일인데. 최근 헤어스타일, 어, 헤어스타일까지 지금. 어, 최근 맞습니다. 최근? 시그널 아, 때 아니야? 2017년이네요. 아, 그래요? 2017년 작품. 얼굴이 워낙에. 네, 한결같은 헤어스타일이라서. 도둑들. 네? 도둑들. 시작해. 아니, 도둑들은 주인공이셨죠. 주인공이잖아. 지금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줘요. 저기 까메오나 특별 출연으로 나오세요. 아니, 알고 있는데 혹시 까메오. 아, 혹시나는 없습니다. 아, 혹시나 하지 말라고요. 혹시나 자, 까메오로 이분이 나왔는데. 까메오가. 까메오.
나 많이 했는데 왜 내 건 안 나와요? 아, 맞추시면 나와요. 맞추시면. 당사자가 서 있을 때는 저희가 네. 거의 내지는 아, 않고 있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예. 힌트, 힌트, 힌트. 예. 제목 힌트, 제목 힌트. 어디야 방송사? 제목 영어예요. 영어가 들어가 있고 직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에 키. 자, 그리고 약간 키. 낭만 닥터 김사부. 어? 기구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어? 어? 기구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어? 태양. 넉살. 나래. 넉살. 태양.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2. 나래. 오케이, 일단 킵. 나래.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3. 동현. 동현. 포. 그냥 포는 시대. 아니야. 그냥 포가 뭐야? 그냥 포가 뭐야? 아니 시간이. 그래도 야이 우리가 그렇게 다른 해서 사람은 안 귀찮아. 넉살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키 정답. 왜 했어? 왜 낭만 닥터 김사부입니다. 왜 뭐야? 노 시즌 노 노 시즌 노 시즌 원. 예. 자 우리 김혜수 씨가 예 특별 출연을 또 해주셨어 카메오로. 예. 아 배 가져갔어요. 리얼 오리지널 배. 자 이렇게 되면 남은 지금 음료는 다섯 개, 멤버는 여섯 명입니다. 한 명 빼곤 다 먹어요. 한 명 빼곤 다 먹어요. 한 명 못 먹는 거야?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마지막 한 명은 꼴등 못 먹어요. 아예 먹질 못습니다. 먹질 못해요. 자 화면 먹질 못습니다. 보여주세요. 아예 먹질 못습니다. 보여주세요. 아예 먹질 못습니다. 어 성배 성배 운수 오신 날. 운수 오신 날 정답입니다. 야 연무 씨가 출연했고요. 그토록 기다렸던 맞다 운수 오신 날 안 오셨죠? 아 예 어서 안녕하세요. 어 전연무 씨 반갑습니다. 사람도 많은데 혹시 촬영 좀 해도 될까요? 나 많이 했는데 왜 내 건 안 나와요? 운수 좋은 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토록 기다렸던 작품이 나왔습니다. 아 미숫가루 아, 예. 남았어요. 우리 회장님 미숫가루 가져갑니다. 아 이거 맞춰야 돼 이번에. 장원영 씨처럼 두 손으로 드시네요. 아, 맛있죠. 럭키 미키? 완전 럭키 미키. 미숫가루 먹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아, 미숫가루. 자 이제 미숫가루 하나 남았습니다. 안돼. 어떤 분이 어느 작품에 출연했을지 화면 아, 주세요. 어, 자, 성민 씨가 출연했습니다. 까까까까. 못 하고 있죠, 예. 까까까까. 못 하고 있죠, 예. 까까. 못 하고 있죠, 예. 스위트홈. 뭐라고요? 스위트홈. 아까 이겼어요. 실패. 뭐라고요? 아까 이겼어요. 나 다운. 실패. 분명히 나올 것 같고. 자, 넌센스 퀴즈. 여름에 버리는 전쟁을 영어로 하면은 The War. 그런 게 웃깁니까? 아까 어떤 얘기했지? 나래. 나래. 헌츠. 50% 정답. 넉살. 아니 중국. 넉살. 헌트. 정답입니다. 헌트 헌트. 아까 얘기했어. 야 그거 잘 들었어. 헌츠. 어 오케이 오케이. 헌트. 어 오케이 오케이. 헌츠 뭐야? 기억력 반밖에 안 된다. 아, S를 붙였어. 배 가져가라. 배 배 배. 갑니다. 아, 안 돼. 아, 미숫가루 솔드아웃. 이거 완전 럭키 미숫가루잖아. 자, 미숫가루 솔드아웃. 아, 자, 이렇게 되면 오리지널 3개 남았습니다. 영화를 하는데도 어렵네. 그럴걸. 좁은 직업이신데. 아, 빨리빨리. 자, 빨리. 보여주세요. 자, 자. 유준열 씨가? 오! 유준열 씨가? 오! 정답! 아, 기준! 기준! 로봇 소리. 에? 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고요? 로봇 소리. 그 소리 좀 가능합니까? 로봇 소리?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네요. 어? 본인이 출연한 영화를 띄우면은 이제 하도 못 맞추니까 아 근데 저 아까 운수 좋은 날 운수 오진 날 운수 오진 날 하셨잖아요. 제가 맞추라고 저기 아 회장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아니 회장님 운수 오진 날 운수 오진 날 나오신 걸 내면 어떡해요. 제가 맞추라고 했는데 정답입니다. 로봇 소리 와 내로남불의 끝판왕 실망입니다 회장님.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아, 희준님도 챙겨가면서 아니 나오신 걸 골토 멤버 나 나갈게. 나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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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게. 다음 작품. 아 이걸
조금 잘 못 맞추네. 나래 나홀로 집에 실패. 태연 몇인지 구요. 나홀로 실패. 태연 몇인지 구요. 나홀로 집에 투. 그렇지. 끝. 오. 나홀로 집에 투 인 뉴욕. 70% 정답. 오. 도현. 도현. 나홀로 집에 투 뉴욕 시티. 아유 유식해야죠 저 오빠. 실패. 나래. 나홀로 집에 투 뉴욕에 가다. 가다 실패. 태연. 나홀로 집에 투 뉴욕에서 생긴 일. 어. 발리에서 생긴 일. 실패. 행동 힌트 들어갑니다. 태연. 태연. 나홀로 집에 투 뉴욕에서 길을 잃다. 그쪽 결이에요. 동현. 그쪽 결이에요. 동현. 동현. 나홀로 집에 투 뉴욕에서 집을 찾다. 집을 찾다. 안 봤어. 안 있어요. 안 봤어 이거. 도둑시점이야 도둑시점. 실패. 길을 잃은 거 맞아요. 길을 그런 형태예요. 헤매다. 그쪽, 헤매다. 예, 접근입니다. 서민이 힌트 있습니까? 두 글자 힌트. 방황? 방황. 그런 쪽입니다. 그런 쪽입니다. 태연. 됐다. 돌아왔습니다. 뭐지? 태연. 나홀로 집에 투 뉴욕을 헤매다. 뉴욕을 헤매다. 정답입니다. 아 이런 부제가 있어 이게? 나왔었네요. 아, I'm in New York. Excuse me, where's the lobby? Down the hall and to the left. Thanks. Plaza Hotel, New York's most exciting hotel experience. Down the hall and to the left. Thanks. 나홀로 집에 투 뉴욕을 헤매다 정답입니다. 아 미숫가루 하나만 주면 안 돼? 아 미숫가루 너무 원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넉살이 혼란 갖고 가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예 결승전 마지막 갑니다. 준비되죠? 네. 나래. 자 정훈 씨와 명훈 씨가 함께 나왔어요. 너무 쉬워. 자 정훈 씨와 명훈 씨가 함께 나왔어요. 너무 쉬워. 기생충 그렇죠. 똑같은 장면 기생충 톤도 그렇고 실패. 그 느낌으로 나오셨어요. 자 심지어 우리 프로의 홍보화로도 나오셨었는데 어? 이 제목으로요? 이 영화로 예, 이 영화로요? 어 진짜? 나래! 나래! 아 이러면 안 돼 천박사 연구소? 저 부재가 천박사만 있는데? 들어갑니다. 어? 어 연구소 들어가는 천박사 연구소 다 들어가는데 살이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뭐 맞아 살이 많이 붙어요. 대마 연구소 살이 많이 붙어요. 대마 연구소 도현! 도현! 무슨 연구소? 천박사 테마 연구소? 여기까지 정답. 그렇지, 뒤에가 있잖아. 뒤에 더 붙습니다. 부재가 뒤에 더 붙습니다. 부재가 있어. 그 부제목이. 다섯 글자. 어휴. 천박사 테마 연구소. 아, 막 되게 풍경 좋은 데 있잖아, 겨울에. 어? 알아?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갑자기 저래요. 살려면 한 250년은 일해야겠네. 눈의 경치를 볼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설경? 나래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구 구. 설경구 설경구 형님의 비밀 설경구의 비밀 설경구의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구의 비밀 도현 실패 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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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장관 실패 장관이야 아까 나와서 얘기하는데 나왔었어요 나래 천박사 테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정답입니다 설경구가 아니라 그럼 설경구의 비밀 맞춰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 김동현 못 먹어서 김현차장 예 진행이 되고 있고요